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다 삼채인 거예요? 아, 그럼 이게 푸는 게 다 삼채예요, 지금. 단맛, 매운맛, 또 쓴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고 불린대요. 된소리를 안 맞아서? 어머나, 민달팽이다, 민달팽이. 이런 자연이니까 이런 민달팽이도 있어요. 그렇죠. 청정 지역이라. 근데 나는 이를 아직도 못 봤어. 달팽이 이빨. 이게 달팽이가 이빨이 있으니 긁어 먹을 거 아니죠? 버섯을 잘 먹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프랑스 요리, 엄마, 이거 작아지는 거 봐. 어, 확 줄어들지. 아들이. 아니, 왜? 더듬이도 없어지고. 응, 싹 눈도 없어지고 다 들어가 버리잖아. 진짜? 응,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자. 근데 밭 같지가 않은데 밭이네요. 그럼 자연처럼 키우는 게. 오. 이게 이제 뭐냐면 네네. 밑에 허연 게 있어. 그게 이제 미생물들이 네. 나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연인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약 대신에 미생물을 넣고 발효시킨 퇴비로 채소들을 기릅니다. 이게 살살 약 아프니까. 둘, 서이, 너이. 하나, 둘, 서이, 너이. 아이고, 잘하네. 어허. 이런 것은 티끌은 끌어줘야 돼요. 뭐 괜찮은데 우리는 벌레가 아닌 이상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맛있겠죠. 이렇게 조그만 거 아직도 있죠. 네, 근데 네. 머위가 지금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고랭지라 네. 아직도 이렇게 잘게 크고 있습니다. 한번 따보세요. 예, 예. 자, 굉장히 부드럽고 없어지 않네. 예, 이걸 국 끓여 먹으면 쌉싸하고 맛있습니다. 그 쌈싸고도 맛있어요. 아, 이제 점심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경치 참 좋아요. 아, 저거 봐. 오색이 네. 그냥 막 네. 오방색이 난리 부르스 아니요. 아, 나 저 이 뒤 배경이 말이죠? 예.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예. 나는 예.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육수물을 빼놓고 살아요. 이게 무슨 육수예요?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쌀뜨물에다가 네. 표고버섯에다가 네. 그, 쌀뜨물에다가 네, 표고버섯에다가 다시마에다가 아, 멸치 뭐 이런 거 멸치에다가 그렇지 이걸 목말 때 마셔도 돼 이거 진짜요? 아, 입을 확 벌리고 먹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쬐끔 벌리고 먹어 맛있다 그치? 일단 붓고 와 맛있다 싹 돌려서 돌려서 네. 그냥 푹 잘라서 푹 잘라서 넣고 그냥 넣고 네. 자 그다음에 머위 좀 넣고 머위 좀 넣고 진짜 머위 맛있는 건데 흐르 잘려 맛있어요 네. 이게 네. 절대 칼 대면 맛이 없어 어허. 절대 야 가을이다 가을이야 그냥 맛있지 가을 바람 솔솔 예 솔솔 바람 이야 예술이다 산에서 숨 쉬는 그 맛이야 기가 막히다 야 청량한 가을바람 맞으며 갓 수확한 삼채 머위로 된장찌개를 만드는데요. 된장찌개 참 좋죠. 예. 아. 그 타이어 휠 같은데요? 아, 이거. 이게 이제 휠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싹 올라와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네. 산소 공급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야, 버려진 타이어 휠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냥 재탄생됐네요. 음식을 원래 잘하시죠? 그냥 뭐 잘한다기보다도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내가. 뭐. 자, 어떻게 먹고 사냐? 네. 가장 주변에 가까운 절을 택해요. 좀 기술이 있으니까 못하는 걸 다 도움을 줍니다. 시간 되면 밥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맹거작거리면서 저녁 때 가서 맹거작거리. 그렇게 해서 얻어 먹으면서 배운 거예요. 도시에선 요리해 본 적 없던 자연이는 산에 살면서 절에서 배운 건강식을 자주 드신다는데요. 예, 그 맛 기대해 볼게요. 메뚜기를 구워야죠. 아, 좋다. 아, 좋다. 기가 막히네. 아. 김자 김치죠. 예, 속 저기다가 소금 뿌리는 것도 좀. 잘하신다. 아, 산골짜기의 가을, 요 메뚜기만 하는 별미가 또 있을까요? 옛날 시골에서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었는데 말이죠, 그죠? 와, 기가 막히네. 건강과 정성은 물론 추억까지 담긴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먹을 때는 항상 국을 네. 먼저 먹고 국을 먼저 먹고 국을 축인 다음에 먹은 축인 다음에 부드럽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아, 쌀쌀한 날씨에 따끈한 국물
와, 입맛 당기네요. 예? 예, 이거요. 아유, 하면서도 맛있네. 진짜. 아, 아유, 뭐냐고 맛있다.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삼체. 이게 뭐이다. 어? 같이. 아, 쌉싸하고 기가 막히네. 삼양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머리 식감이 아주 좋아요. 예. 메뚜기 먹읍시다. 메뚜기. 자, 단백질이 소고기의 3배라는 메뚜기 볶음. 야, 맛이 어떨까? 다리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굉장히 고소네. 들기름으로니까 더 맛있다. 멸치처럼 고소하지만 멸치 맛에 그 비린 맛은 없고. 그렇죠. 예, 비린 맛. 김처럼 고소한. 오케이. 예.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아, 조금씩 드셔. 아이고야, 터들어온다, 터들어와. 메뚜기가 막 차가면서 터들어온다. 이 메뚜기 볶음엔 자연인의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데요. 동네 반경 뭐 4km까지는 돌아다니. 4km? 잡아다가 그냥 막 실컷 볶아먹었어요. 와. 잔치를 했지, 우리 집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스은이서. 조부모님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자연인. 집안의 5대 장손으로 사랑받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범학교에, 그 시절에 사범학교. 아, 사범대. 사범학교 국어 선생님도 이제 발령받았죠. 전학을 이제 봐요. 안성국민학교 1학년, 장기국민학교 2학년, 3, 4학년은 고향에서 다녔어. 할머니. 또 다른 데서? 할머니 집에 또 들어갔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교직 생활이라는 네네. 게 발령이 잦아요. 아, 아버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호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막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마인드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도 뜯어서 고치고, 고치는 것보다도 뜯었다가 다시 조립해서 가게끔 해. 오. 라디오도 한번 또 다 뜯어보고. 전파사에서 못 고치는 거 다 고쳐줬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든 만들어내는 취미가 생겼고요. 자연스레 손재주도 늘었다는 자연인. 취미였던 전기기술로 취직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온라인이라는 그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각 점포에 온라인으로 그런 설비를 시작해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뽑혔죠. 그래서 이제 기술자로. 예. 네네. 예. 그러다가 4년 반 근무하고 네. 때려치우고 사업을 네. 시작했어요. 오. 조금 성격 자체가 네. 이 조직 생활에는 조금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아. 뭔가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막 들은다고. 들어다 보면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좋은데 아, 위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합시다. 뭐, 위에서는 그게 안 돼,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위에 사람들하고 세 번을 내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세 번째 뛰어나왔어요. 조직 생활에 맞지 않았던 그는 퇴직 후에 홀로 인터넷 개통 사업을 하면서 10년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데요. 하지만 평화롭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95년도 7월 말일날경에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오? 사업체에 네. 마무리 작업하러 가다가 저 받쳤어요. 이 고관절이 아작이 난 거야. 그냥 가루가 된 가루가. 어? 가루가 돼가지고 첫 주 진단 20주 나왔어요. 20주요? 네. 예, 이제 와. 죽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 결국 그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됐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죠. 그 시절은 엄청나게 했죠, 걱정을. 나와서 과연 응?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을 좀 해야지 돌아가는데 일을 네. 하다 보면은 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빨리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재활운동. 네. 예. 그래서 이제 힘을 네. 기르기 위해서 네.
산을 다녔어요. 아. 첫 산행을 했는데 10시간 산행했어요. 올라가는데 걷들 못하니까 한쪽을 걷들 못하니까 힘을 못 쓰니까 막 겨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네. 심호흡을 하면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무 좋더라 이게. 힘들었지만. 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되더라 이게. 아. 나도 한번 산에서 이렇게 살아보자. 한순간의 사고로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한 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아는 자연이는 이제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